길덕 허수아비를 선택했습니다. 진짜 목이 좀 없어. 아이 목이 없지만 승모근이라고 하죠. 저희 아~ 승모근이라고 좀 저희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육. 네, 근육이죠 근육. 와 지금 배치부터가 뭔가 느낌 있지 않았나요 방금? 뭔가 그 건축가 나온 네. 느낌이었습니다. 허수아비 둘 이주 둘. 그리고 지보배 선수 역시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3뇨들 6레벨 무슨 시너지가 몇 개죠? 지금 2라운드인데 다 다섯 개예요. 네. 3뇨들이다 보니까 돈의 리스크, 아니, 돈의 부담 없이 무난하게 그냥 6레벨 찍은 모습이죠. 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선수가 대단한 것이 2라운드에 그 치룡병을 만든 선수랍니다. 아~ 네, 저 말도 안 되는 그런 플레이. 징크스가 상대에서 나오고. 타요 네. 대 지한인. 자 스태틱과 거학을 들고 있는 이지 이성이 메인 딜러입니다. 오 데미지 많이 오, 들어갔는데요. 잘 포트업이 같은 좀 잘 버텨줬고요. 자 근데 바위가 앞쪽에 잘 맞아주고 있고 역시 단안동군이다 보니까 확실히 갱플랭크 자체도 단단해지네요. 자 미포 정리. 아우 오용경하고 연승 지한입니다. 어 근데 브라움을 건너 뛰었어요. 오. 두 명을 빼야죠. 자, 현재 3제구 장갑 하나만 먹으면 되겠네요. 이제 그러니까 좀 약간 애매하게 리롤이 들어가게 되면은 골드 이자도 못 받게 되면서 이제 체력적으로도 이제 부담 많이 느끼는 상황 온단 말이죠. 지금처럼 아 결국 더 많이 강해지지 못했던 홍시 선수가 또 맞았습니다. 너무 아픈데? 그렇게 좀 느껴질 정도입니다. 야, 지보비 선수 지금 와 골드가 지금 50골드였거든요. 예, 9레벨 확정입니다. 네. 어 지금 특성들이 나쁘지 않죠? 재활용 쓰레기통. 재활용 아니면 임시 방어구 선택하지 않을까. 그렇죠. 추방자는 좀 초중반에 괜찮죠? 네, 후방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인원수가 많아지면 배치가 그냥 거의 고정이 돼버려요. 어. AP 비중이 평소에 뭐 한 명, 두 명이었던 그 최근 흐름이었었는데 사이온과 럭스까지 합쳐지다 보니까 AD반, 예, AP반이 되고 있거든요. 아카데미 빅토르가 자리 잡고 있고요. 이거 스킬 계속 날아옵니다. 와, 럭스! 와, 거의 와. 4연타로 쐈어요! 진, 커튼콜, 커튼 다치는데요. 암막 커튼 수준이었습니다. 이건 뭐 거의 일성 럭스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골드를 워낙 많이 벌었던 상태에서 9레벨을 찍고 이제 밸류 덱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이 체력 관리, 돈 관리 잘 된 선수들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오, 거학까지 서풍. 오, 사이언 뛰었어요. 자, 거신 시너지를 안 받고 있는 희영 선수였기 때문에 아, 받고 있었나요? 컨트롤러도 만들었어. 이제 약간 선풍은 약간 뭐라고 해야 특이 특이 시식이라고 해야 되죠. 수온으로도 네. 막히지 않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어, 설감 있구나 여기. 자 근데 사이온 이성의 체력이 좀 달진 않고 있습니다. 네, 네. 무적 판정을 두 번씩 받는 그 철갑을 또 갖고 있으니까요. 아 그렇군요. 좀 느렸다. 그래도 뺐어야 돼. 아, 지보배 선수 체력이 좀 많긴 했습니다만 한 대 한 대 좀 맞고 있습니다. 서브 좀 딜러가 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자아자 안창현 화이팅. 돌리면 이제 사이온 두 장 한꺼번에 나오고 이렇다. 그리고 두 장 이상 안 나오는. 네. 네. 두 장을 넘기 위해서 이제 이성을 갖춰주지 않는 상태로 막 유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제이스 빼줍니다. 이 도전자. 아 가이사가 안 나와요. 오,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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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빨리 빨리 시간 없어요. 오. 좋은 피지컬. 좋습니다. 정선 제대로 제대로 넣어야죠. 자 후정손에 또 이중보급이기 때문에 예. 한 칸을 비워놨군요. 그런데 이게 빨리 아이템을 넣어야지 또 추가로 생성이 됩니다. 지금 늦게 넣으니까 지금은 생성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제이스가 그냥 정손 두 개만 갖고 있고요. 오 그래도 아이템 개수가 진짜 어마무시하게 많다 보니까 예. 다 강력하긴 해요. 아 인피복원 카이사 이성으로 결국 사이온을 정리하기 직전입니다. 와, 이거 고집 안 부렸기 때문에 또 이런 결과가 나온 거 같습니다. 아 진짜 좋은 판단이었어요. 예. 안돼. 요네 삼성. 저 요삼은 선 넘은 거죠. 네. 네. 요네 삼성 겹치지 않는 부분을 노려서. 요네 삼성은 지한이 선수인가요? 와.
요네 삼성을 띄웠어요. 자 그리고 아 지금 사이온을 정리하기 직전이에요. 거까지 네. 풀고 있기 때문에 마무리됩니다. 딜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요네 체력이 워낙 높아져서 사이온이 씌웠는데 지금 반도 안 까였거든요. 그렇죠. 타요 선수도 체력 1 남고 4위. 이디면 그래도 타요 선수는 할 만큼 했죠. 충분히. 네. 어결 제이스 이성이 살아남아서 역전환을 정리해줬습니다. 자 계속 돌려주고 있습니다. 4코 삼성 이기려면 적어도 같은 4코 삼성이나 5코 이성, 싹 다 5코 이성 또는 이제 길이 없기 때문에 아 이거는 요네가 무난하게 우승하지 않을까. 말도 안 되는 뭐 시시 지옥 뭐 이런 거라도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딱 구조상 예 좀 부족하죠 그런 CC가. 굉장히 뜨고. 네, 지아닝 선수는 또 체력이 28 한 턴을 더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아, 퀸이 너무 압박이다 이거. 자, 아, 점프. 아. 자, 요네 풀피. 결국 1매치가 마무리됩니다. 교환회장이 나왔습니다. 오 처음에 나왔을 때 너무나도 좋은 효율을 발하죠. 처음부터 후반까지 안 좋은 적이 없는 그런 증강체죠. 자 상작가 삼용병을 2-1에 시작합니다. 삼료들인데 백스 이성이 붙습니다. 아 이러면 이걸 안 붙이기는 조금 아깝죠. 백스가 너무 효율이 좋기 때문에 비전 마법사도 있고 자 이자를 봐야 되거든요. 예. 네. 이걸 참나요? 설마요. 와. 지금 합쳐져서 파는 그 1골드도 아깝다. 라는 거잖아요. 진짜 큰 그림 그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군인수인 걸 봐서는 약간 우르곶 난동꾼 생각하는 거죠. 난동꾼 위주 잡아주는 거 보니까 요들은 그냥 빌드업으로만 쓰겠다. 너무 비싸서 들고 있기 애매하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또 교환회장이 있다 보니까 최대한 좀 골드 축적을 좀 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약간 그 그렇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시간을 갖고 예, 판단을 했던 거거든요. 아, 그렇죠. 사교계의 심장. 자, 3열 맨 우측입니다. 아, 이제 22골드 갖고 있어요. 돈이 조금 적긴 해요. 자, 사고물상. 아이템 하나씩 빨리 넣어야죠. 빨리 넣어야죠. 네. 오, 적용 됐어요. 뒤집게 넣으면은 예, 반응 안 합니다. 거결과 침장을 가져왔고요. 현재 22골드의 6레벨입니다. 도가 좀 티어가 높은 편이라서 일단 아이템을 좀 몰아줬다라고 볼게요. 진짜가 이게 더 쎘겠다. 자, 지금 퐁당퐁당 승리고요. 노이조 선수는 여기까지 연패입니다. 어, 좀 아프게 맞는데요. 체력 10. 아, 와. 오 근데 지금 재밌는 상황이죠. 지금 용병 7연패 아닌가 이거? 아까 오. 용병을 하면서 이어다가 지금 진 거기 때문에 네. 용병 7연패인데 이거 깨지면은 그렇죠. 대박 나죠. 지금 상자가 입을 살짝 열게 아니라 지금 다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뚜껑 거의 빠질 판입니다. 예. 아무리 뭐 이번 그 좀 용병 보상이 살짝 그 너프를 받았다 하더라도 한번 대박을 기대해 봐야죠. 어? 자, 지팡이가 두 자루. 모렐 오. 지팡이가 총 몇 개인 건가요? 자, 이제 먹으면 되죠? 천천히 먹어야 돼. 아 조금 아쉬운데요. 네, 이게 아, 또 뭐 오코 기물이 됐을 수도 터졌을 수도 있거든요. 아 좀 아쉬운데요. 아, 아 먹은 이유를 알겠어요. 네, 어차피 리산드 난 무조건 리산드라니까. 네, 자 요네 자 한 장 뽑아야 되거든요. 네. 지금 당장에 돈 많이 썼어요. 자, 피오라 말고 요네 요네 들어왔어요. 아 들어갔네요. 와 이런 확대졌죠. 두 마리가 한 번에 나왔기 때문에 피지컬. 자 상대는 요들입니다. 예. 게다가 또 이 딩거 앞으로 삐져 나왔거든요. 예. 상대 가만히 있게 두게 되면은 저런 현상 계속 발생이 될 겁니다. 야, 다 썰어 버렸습니다. 요네가. 오, 데미지를 몇 뜸을 때린 거죠? 와, 자율성인데. 절대 못 이길 것 같죠? 네. 돌겠네. 예. 그러니까 지금은 그럼 에이스가 아닌 저 티오 선수가 이번 판에 한 다섯 명이 있어서. 아, 이거 가겠는데요. 어, 타이오는 순방했는데. 태연은 무려 3등. 이러니까 감독과 코치로 나뉘죠. 아~ 감독의 저력이거든요. 잠깐 조용히로 조용해. 지금 그 눈 돌리면서 지금 채팅창 확인한 거죠? 예. 아니 임피 먹으면 돼. 뭘 탱탱은 이겨낼 거 아닙니까? 그렇죠.
힘피. 리산드라 삼성 황 작가. 황 작가 선수가 1등 할 것 같은 게 아까 돈이 엄청 많았는데 문도 다섯 마리거든요. 네. 아니 아까 심지어 진도 두 마리 견제하고 있었어 이 선수. 이야. 진짜 1등 각인데요. 아, 리산드리아의 스킬 한 방에 다 앞라인도 녹을 수 있어요. 와 앞라인이 녹고 있어요. 자 진이 프리데일. 자 스킬 퍼팅콜. 자 근데 리산드리아 피했어요. 아 근데 지금 각이 안 좋아요. 네. 각이 지금은 자크 쪽을 쏴서. 아 이렇게 가네요 로이조. 어 이러면 오 로이조 오땡땡. 오땡땡이 됐어요. 황 작가 일 내겠는데요. 아니 이 선수는 진짜 저 티어의 반란을 타요 선수와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게 이게 삼성 사이온으로 1등하던 이번엔 삼성 문도로 1등할 것 같아요. 자 요네 풀템 들어갔어요. 아 결국 요네 삼성작 하다가 지팡이를 빼줬네요. 계속 50킵 유지하자. 와 이거 앞라인을 뭐 못 뚫는데요. 문도 템이 진짜 이게 뭐 거의 뭐 방템 30기가 다 들어가서. 야. 서예범 3등 하면서 가지볶음과 황작가의 1대1 대결입니다. 침장. 그래도 만화가 빨리빨리 차게 되겠고 지금 체력. 진이 긁기는 좋은 위치인데 대각으로 긁어야 되거든요. 아 체력이 천씩 차는데요. 문도가 오! 근데 사라졌어요. 욕할 뻔했네. 근데 문도가 죽질 않아요. 네. 덤불족기의 역할 해줘. 아니 분명히 리산드라가 높고 시작했는데도 이겼습니다. 문도를 지금 뚫 수가 없네요. 근데 이 문도가 만약에 삼성이 된다. 아 끔찍합니다. 오 근데 진 한 마리? 그 한 마리가 저 문도 때문에 반대편에, 반대편에 가 있습니다. 자 쇼진을 오리아나에게 넣어주고요. 예. 자 일단 구독으로 뺀낀 잘한 것 같아요 지금. 자 일단 네. 리산드라가 버틸 수 있나요? 피가! 계속 피가! 차요! 계속 차요! 아니 피가 안... 와... 대단합니다. 오 1! 진 한 마리 나올 수 있죠 충분히 이거? 문도 진? 포기하고? 진? 진? 아... 둘밖에 없으니까 예, 확실히 좀 타쿠가 너무 많이 풀려있습니다. 아... 애꿎은 문도만 나옵니다. 저 잘 이기고 있는데 굳이 한 마리 뺄 필요 없죠. 나 유미 없냐? 아 이기겠지 그냥? 추측한데? 추측하고 있습니다. 네. 아 상대! 아 진 팔았어요. 진 팔았어요. 아 한 번. 올렸는데? 결국 황 작가 선수가 1위를 차지합니다. 네. あ 어떻게 비전 갈까? 이게 뭐지? 이거 동계에서 의미 없네. 확실히 이제 로이조 팀이 나름 점수를 많이 먹어놨기 때문에 확실히 1등 지보 변수를 해주면 거의 확정이죠. 무한의 대검을 미리 만들었습니다. 아이템이 진짜 이쁘긴 하죠. 아이템이니까 해줘. 우와 세게 갑니다. 어마무시하겠어요 진짜로 아이템이. 그레이브즈 이성. 그래도 미포가 상당히 좀 일찍 나왔습니다. 저격수 시너지 받고 있는 환준몬. 오 로이조 완전 불타고 있어요. 네. 다 당겨 다 쓴 거거든요. 네. 심지어 지보배 선수가 같이 불타고 있죠. 같은 팀인데. 오케이. 아카데미 요네. 요네를 보고 있다. 암살 피워라. 세게 때려. 야, 저 트럭입니다 로이조 선수. 버텨야 되겠지. 아 오이도 이상. 야, 야 너무 센데? 가인스테트 이거는 못 이길 것 같은데. 일단 그 서풍의 힘으로 신지대 한번 띄웠고요. 아이템 드러미에서 스태틱이 나온 듯하죠. 자 앞에서 맞아주면서 케이틀린 아스틱에 갔고요. 다리우스 한번 더 긁을 수 있나요? 오! 긁었어요. 맞아줘야지! 여기서 집행자를 고르나요 한준모 선수? 한준모 선수라면 사집행을 위해서 고르나요? 아니면 문화나 허수아비? 허수아비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어차피 사집행을 평소에도 활용을 하니까 55골드 있어요. 많이 쓰지 않았으면서 난동꾼과 우르고서 갇혔으면은 7렙까지는 무난하게 갈 것 같죠. 육아카데미 암살 피오라 됐나요? 와 육아카 암살 참. 팔레 바로 왔고 이렇게 상징을 이용만 할 수 있다면 말도 안 되는 꿈의 조합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팔렙을 가려고 하고 있는 빙의 선수입니다. 특이사항은 바위가 6마리나 있다.
빨리 해봐야겠죠. 네. 바꿨다고 그리고... 강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다일성이기 네. 때문에. 이거 어두운 미래가 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네가 한 마리가 안 나와요. 아, 아~ 여기까지가 이길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아 지금 노이조 선수죠. 방해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아직은 네. 지연님 어서 오세요. 물결표 추천 자 거결 사이온 이성이 이제 내려찍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아~ 갈리오도 떨어졌고 흠집이 잘 나지 않고 있는 사이온 또 이미 봉쇄자도 이미 버려버린 그 상태이다 보니까 증강 하나가 없는 상태였고 그렇죠. 아, 세 번째 증강도 못 봤어요. 아하 이렇게 갑니다. 서예범 선수가 파리로 마무리가 됐고 황작가 선수가 역전한 선수 만났습니다. 누가 이겨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네, 팀원끼리 만났고 여기서 우르고스 한 번에 삭제하지 못했고요. 갈리오가 떴습니다. 근데 셔나시가 지고 안 죽는 게 베스트긴 한데. 오, 자 이거 우르고시. 이게 이신기라 자 좀 오래 걸려요. 아 이거 가겠. 이거 다행인데. 네, 화학공학 발동. 체력 2 남았습니다. 5-3 지보베 선수와 만났어요. 하필 지보베 선수예요. 지금 워윅에 리턴이 한번 버텨요. 자 워윅 여기서 스킬 맞으면서 워윅에 또 딜로스 있었고요. 오렐로까지 붙게 되면 워윅의 힘이 좀 많이 빠집니다. 총검으로 바꿨습니다. 1등 만났다. 야 지보베. 근데 불츠가 요네 끌었어? 이러면은 나가 같이 때릴 수 있죠. 딜러를 찍혀지는. 근데 여기서 머리 못 찍으면 여기서 못 찍으면 찍었어요. 불츠가 찍었어. 자 평타. 절반. 자 그런데 모렐로 그렇대. 모렐로 와 이거 간발의 차였습니다. 예 갈리오가 먼저 죽고 졌어요? 드로시 나왔다면은 또 한준범 네, 선수 만났어요. 이게. 집행자로 우르고시 묶였습니다. 아 이거 이제 저거 한번 쓸걸. 근데 진 쪽이 예, 오픈돼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타겟팅이 그래도 예. 메인 탱커 쪽으로 흘러갔고요. 와 이게 우리아나 우야 저도 너무 망한 판이라 화공 나왔어요. 이러면 화학과학 하나 더 넣고 그랩 가서 치료 화학과학도 가능하죠? 네. 현재 돈도 좀 많이 있고요. 워윅도 나왔고요. 그랩인데 1코가 원한으로 다 나와버리네요. 네. 그거 좀 안 나올 만한 상황이죠. 여기서 또 이제 5코 기물들 붙는 상황을 보면서 이제 화학 숫자를 좀 조절하겠는데 자매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쌍발총까지. 네. 야 이러면 또 우르곳이 현재 5장이고 다른 우르곳은 또 잡혔거든요. 역전한 선수가 더 큰 그림 그릴 수도 있습니다. 자, 징크스가 과연 암살 상대로 자 징크스! 점프를 뜨기 전에 갔네요. 나름 화학공학으로 버텨가고 있었는데 암살 피오라였네. 이걸 못 봤다. 아이고. 자 암살 피오라 힘 좋아요. 와 암살 대응 대치가 전혀 안 돼 있었어요. 원래 그리고 오이조가 아직 버티고 있나 싶었는데 한준범 선수 진에게 당했네요. 첫 순방인가요, 로이즈 선수? 네. 이런 지금 허수아비 두 개가 이제 박스 배치를 안 깨지게 해주는데 굉장히 큰 도움 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암살자한테도 도망가기 쉽지 않을까. 이거 못 타요. 못 옮겼어요. 예. 이길까 말까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허수아비가 진의 그런 딜을 또 흡수해 나갈 수 있는 상황도 갖춰지고 있고요. 네. 자 암살 피오라가 소천사를 빼긴 했는데 요네 소천사가 아직 벗겨지지 않았죠? 야 강합니다. 대파 환상인데? 딜러가 3명이다 보니까요. 이거 피백에도 할 수 있었는데 조금 아쉽다. 와 잘하긴 잘하네요 진짜 지보베. 역시 갑보베. 우리 본선에서도 1, 2, 1등을 해주는구만. 가이사 2번까지. 개수도 든다라 든다라. 한준범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어떻게 살아남아서 여기까지 오네요. 본인이 좀 원하는 대로만 빌드업이 된다면 포텐이 확실한 한준범 선수입니다. 이게 상성이 좀 좋았으면 한준범 선수가 좋았을 것 같은데 너무 암살자를 기반으로 쓰는 덱이라 상성이 너무 안 좋긴 하네요. 이거 아마 이적이요. 왜 그런 건데? 이거 아마 카타리나 항공템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체제인 진이다 보니 더 그렇겠고요. 자 일단 카이사가 묶여 있는 상황인데 총검으로 피읍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샤코가 또 붙어서 어그를 좀 끌어줬고요. 전투가 끝나기 전에 너무 쉽게 하는 거 아니냐? 받아냈습니다.
레오나가 떴었는데 바로 팔아줬고. 오, 가렌이 반발입니다. 이러면 또 가고 싶죠. 예, 이게 그거예요. 아, 모르겠다. 가렌이 뭐 이성이 빨리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뭐. 지금은 경호대, 그러니까 레오나와 함께 다리우스도 두 개 있었거든요. 분명. 그렇죠. 가지볶음 선수도 현재 체력 100 유지. 고물성의 3난동뿐입니다. 지금은 연승을 이어가기 좋은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네. 또 랩업이 됐고. 아, 또 사고물상. 아니 이 사고물상이 뜨면 진짜 강한데 원래 이렇게 빨리는 안 뜨거든요. 이러면은 또다시 저번처럼 빌드업 하다가 유연한 덱 전환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빙그레 선수 예. 둘이 만나면 그건 사실상 오픈입니다 이거. 네. 어? 누가 누가 더 약한 아이인 건데 넷을 채운 쪽과 셋을 원쪽이 차이거든요. 아 만났어요. 퀸 앞에 치긴 하지만 이쪽엔 일라오이가 둘이고요. 퀸 스킬 못 쓰고 갔어요. 오, 근데 미포가 세 군데 다 맞추면? 네. 아 예, 앞라인이 다 뚫려버렸네요. 자 근데 여기 평타. 오 잠깐만요. 무장해제 무장해제. 얼마? 머리에? 무장해제. 무장해제 이렇게 비쳤어요. 네. 다시 한번 스웨인 이성을 만들어준 꿀탱탱 선수라 이게 일성이었다면 정말 그러니까요 위험했겠네요. 빙그레 선수 입장에서 최대 이번 매치에서 최대 변수를 만들 뻔했던 꿀탱탱이었습니다. 자, 난 어째야 되나. 네, 50원 와. 제한인 6렙 초월 초텐까지 있는 상태. 솔직히 전 이 정도면 부러워요. 이 게임 내내 터지든 못 터뜨리든 재밌거든요. 자기 자신이 그렇죠. 이런 게임 진짜 하기 쉽지 않아요. 아, 네. 엄청난 리스크를 담보로 스웨인이라도 넣죠. 저도 사실 얼마 전에 8연패인가 하고 못 터뜨리고 끝난 적이 있었거든요.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나마 다행인 게 갱풀만 붙게 되면 되거든요. 이게 7레벨 찍었을 때 네. 아이템은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뭐 가능성이 워낙 또 높은 기물이고요. 충분히 좀 8연패 이상의 용병 보상을 저희가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겨 이거. 아 또 너무 잘 잡고 가죠. 맛있게 지고 있어요. 오 하나만 더 잡으면. 근데 자 초월이에요 초월. 초월 세집니다. 자 직스가 범위 스킬이긴 합니다만. 오 설마. 아직 있어. 어 지금 얼침이 올까? 한번 씹을 수 있거든요. 한 팀. 두두두두. 아 이겼어요. 강제로. 그리고 블루의 모자미포입니다. 오용병. 3연패 중. 어 좀 아프죠. 아까 또 이 강제로 예, 연패가 깨지기도 했었고. 약간 억지 용병이죠 이거는. 체력 40입니다. 굉장히 리스크입니다. 이게 잘 풀리지 않으면 그냥 바로 8등할 수 있는. 자 그리고 타요 선수 만났는데 상대가 생각보다 강하진 않아요. 오용병 스택을 받게 했습니다. 제가 길진 않았어요. 타요 선수의 보상을 좀 봐야겠습니다. 아 지안잉 선수의 보상을. 조합 아이템이 하나 들어와 있고. 연승 해버렸네? 나 온다 그래. 아 불금 맞네요. 자 요네페어. 자 골드의 음전자망도가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빙그레 선수 한번 턴 건가요? 너무 일찍 턴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살짝 드네요. 네. 체력의 압박이 좀 느껴져서 그랬는지. 아, 홍시빙그레 팀은 1, 2위를 해야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타요가 3등 했었고 그렇죠. 쇠피롱 7등 했었거든요. 네. 근데 아직은 쇠피롱 선수가 순방을 확정시키지 못했잖아요. 네. 그럼요. 근데 이번에 이런 위기 때 보여줘야죠. 쇠피롱은. 그런데 사이온의 첫 스킬 방향이 오, 잘 피해요. 오, 아칼리 진짜 세긴 해요. 아, 사이언 통타에 죽었어. 50 도와줘. 장갑이 세 장이 들어가 있으니까. 꿀탱탱에게 맞았습니다. 기적적으로 두 개가 같이 나올 순 없거든요. 아이템. 오, 두 개 나오긴 했어요, 장갑. 아, 비에프. 아, 이거 장갑이. 장갑 파티. 장갑이. 예, 이건 현실적으로 그냥 복원 두 개? 그쵸. 복원 두 개 하면 복원 보원 정도님은 그래도 거의 95%거든요 제가 알기론. 갈리오 참 인기 기물이긴 합니다. 자 카이사까지 가져왔어요. 한동안 볼 수가 없었다가 사이온의 등장으로 이렇게 자주 볼 수 있게 됐고요. 자 모렐로 무치기. 와 정리했어요.
기용에게 승리를 거둔 예. 지하닝 순위 하나 더 끌어올리면서 순방 성공입니다. 그러면 꿀탱탱이 1점 추가. 현재 지하닝은 4점 확보입니다. 오. 오. 브랩까지 와서 혼자 밸류를 좀 앞당길 수 있죠. 네. 5초가 산장 골드도 많아요. 나올만 하거든요. 네. 와 나왔어. 그다음에 지금은 100파워를 믿고 체력도 많다 보니까 지금 킵을 계속 하고 있어서 그렇죠. 삼성 겸 9레벨까지 예, 볼 수 있습니다. 자, 침착 맞았어요. 카이사 빈그레와 만났습니다. 카이사 데미지도 만만치 않거든요. 와 지금 힐량이 아! 아 우르고색에 당했습니다. 아, 이게 우르고시 3등 마무리. 주장 빨리 넣어야 돼요. 없네요. 네. 와 상침장. 벤시까지. 지크? 지크를 넣어주지 못했어요. 예, 지크 넣을 데가 없어요. 이번이 기회다. 자 근데 서풍. 초가스를 띄웠어요. 거신이 없다 보니까. 네. 아 근데 갈리우가 예쁘게 떨어졌죠. 와 다 맞췄어요. 네. 그리고 사열로 들어가서 카이사의 프리딜. 어 카이사가 너무 너무 잘 때렸는데 모렐로가 너무 잘 붙어 있어요. 근데 자크가 한번 잡아 당겨 왔는데. 아니 초가스에 뭐 그렇지. 달지 않는데 때린 거 맞나요? 아~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지크를 안 쓰고도 승리를 거둡니다.